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주식통 여러분들, 에코프로 BM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닥 1위의 에코프로 BM이 실적 바닥이 2분기가 아닌 3분기라는 기사와 함께, 자, 오늘 8월 7일 수요일 2시 49분에 찍고 있는 이 시간대 전 종목들의 상승 종목들과 많은 반면에 우리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전지 쪽은 아직까지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지금 기관과 요구인은 연일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오늘 기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조금 분위기가 침체되는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실적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 주가 반등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오늘 기사가 참 나왔는데,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5% 급락을 했었던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현재 17만 원대 지지 매물대가 현재 상당한 신뢰성 있는 지지 매물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기사가 특별한 기사가 아닌데도 조금 기분이 찝찝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실적이 2분기가 아닌 3분기까지라면 3분기까지 행보 아니면 옆으로 하향 추세 누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자, 그러나 저는 오히려 더 현재 17만원 매물대에서 왜 그러면 기관들이 연일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지 그게 좀 더 궁금하고, 자, 행보만 하더라도 오히려 더 이제는 자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로 흘러갈 수 있는데, 자, 오늘 무엇보다도 조금 아쉬운 거는 제약바이오가 상승 했다는 거죠.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는 수급의 이 시속게임을 벌리고 있는 제일 큰 업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나 9월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 만큼, 자, 얼마나 많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날이면 2차전지 내려오고 2차전지 올라가는 날이면 제약바이오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이 기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사인데 조금 찝찝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냥 패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얼굴 없는 유튜브들이 자기가 무슨 슈퍼개미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과거에 뭐 상당한 주식 매매를 통해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피싱 영상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권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정원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굴 없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런 피싱 AI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이야기 드리고, 최소한의 양심적 가책도 못 느끼는 전문가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많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원장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에코프로 BM의 차트는, 자, 무엇보다도 20일선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월요일 금은 월요일에 깊은 음봉을 딛고 어제 급등을 통해 가지고 5일선 안착시켰고, 오늘은 20일선 살짝 저항을 받지만은 산실적으로는 세른봉 아닙니다. 단봉이고요. 오히려 더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시도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수급의 영향이 좀 미치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내일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에 음봉이 나오고 반대로 에코프로, 다시 말해서 2차전지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뚫을 수 있는 하루만 나오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더라도 금요일 자리에서 종가 배팅으로 인해 가지고 60일선 뚫게 되면 변곡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기사는 어차피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회자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지겹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는 종목별로 오늘 두 개의 종목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오늘 파마 리서치에 관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가지고 양 업종 제약바이오 쪽과 2차전지가 매일매일 수급의 시속게임을 좀 벌이고 있다면 파마리서치 쪽의 섹터, 의료기기, 헬스케어 쪽은 조금은 이 금리 인하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더 어닝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보는 관점이 또 좀 더 많거든요.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왼쪽 하단 쪽에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6% 성장하는 1,166억이고요. 특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분기 대비 6.8% 거의 10% 육박되는 성장률 284억인데 시장 이야기로는 대부분이 310억까지도 좀 보고 있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에서 타고 레벨업을 움직이고 있다가 이번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60에선 살짝 이탈하고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더 전고점을 돌파하는 관통형 캔들로 인해 가지고 신고가 자리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이 오늘 첫 번째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목표가는 18만원 상단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만 5천원, 5일선 이탈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마리스치에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리쥬랑 콘쥬란이 지금 현재 해외 뷰티 시장의 성장세에 이어가지고 제품의 수출 우리 하반기까지 지금 연평 자 하반기까지 이어질 거란 예상입니다. 특히나 내년 시장에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보니 파마리서치의 성장은 올해가 아니라 또 오히려 더 내년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2분기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관통형 캔들을 내는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종목 파마리서치에 대해서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이 클래시스 종목은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라면 너무 잘할 겁니다. 여러분들 피부 미용의 슈링크 알고 계시죠? 이 슈링크 매출이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1분기 매출이 506억에 영업이익이 265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와 33% 증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특히나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진입 상황에서 나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50% 영업이익이 50% 이상 기대될 수 있고 특히 미국과 중국 신규 시장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낸다는 것은 고속성장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2023년도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영상을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896억입니다. 거의 900억 가까이 했고요. 그리고 올해가 1179억입니다. 매년 고속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속성장의 기준이 영업이익률이 YY 기준으로 연간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하면 된다라고 업계에서 나오고 있죠. 그것이 그대로 매뉴얼처럼 만들어져 있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30% 이상 성장이 나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96억 거의 300억 가까이 되고 전분기 대비 12%에서 13% 고속성장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률인데 50%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는 족족 다 낫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만한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언제요? 작년에 에코프로가 이렇게 좋았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잠깐 시대적 캐즘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보를 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비상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잠깐 소량의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이 어닝 시즌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 대비 수익률을 좀 챙길 수 있는 곳이 클래시스와 파마 리서치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의 선택을 좀 받고 신고가 흐름에서 나오는 전고점의 돌파 자리가 오늘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작은 자금으로 여러분들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파마 리서치와 클래시스를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의 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5만 5천 원을 돌파하게 되면 6만 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7,500원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탈을 하게 되면 가감하게 손절을 하는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차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의 17만원 자리는 콘크리트 자리라고 좀 표현해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도 오늘 제약바이오로 인해 가지고 수급의 선택을 좀 받지 못한 것 말고는 전혀 이상 없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오늘의 이 영업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 기사는 어차피 다 읽은 내용인데 그걸 회자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싸게 사기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전혀 걱정하지 말고 내일 안에 내일 모레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19만원
돌파와 함께 60일선 돌파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변곡점의 자리가 나오길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하방의 이 물량은 모두 다 소진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 19만원 돌파에 60일선 돌파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무엇보다도 에코프로 BM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정 원장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내일도 힘낼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